널 기다렸어. 자, 김도우 선수가 현재 2승 0패, 최성일도 2승 0패, 고병재 2승 2패, 남기웅 1승 1패, 그리고 이원표와 김유진 선수는 1승 3패씩을 기록 중입니다. 10번째 세트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김도우 아직까지 패배 없이 승리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뭐 경기력도 굉장히 좋아서 뭐 이 선수도 뭐 전태양 선수처럼 전승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도우가 현재 2승 0패를 기록했고요. 자, 남기웅이 세 번째 경기를 준비 세 번째 경기군요. 1승 1패 남기웅이 세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김도우 선수를 잡고 끌어내리게 되면 자연스레 자신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반드시 김도우라는 배어만큼은 남기웅 선수 또한 낳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인베이더에서 펼쳐지는 두 선수의 경기 그룹 B의 10번째 세트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가로 방향이 나왔습니다. 먼저 11시에 자리를 잡고 있는 SK텔레콤 T1의 김도우 선수입니다. 그리고 한시 지역의 삼성 갤럭시의 남기웅 선수입니다. 공중상의 거리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불사조 싸움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뭐 아직은 두 선수가 바로에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점찰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비슷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아직 정찰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대각선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뭐 투감을 시작을 해서 상대방의 위치에 따라 뭐 유닛을 바꿔가면서 찍을 수도 있겠고요. 뭐 가로일 때는 우주관문, 뭐 세로일 때는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융화소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뭐 경기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남기웅 선수의 외모를 좀 마음에 든다고 했는데 저희는 잊고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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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네, 방송은 방송이죠. 네. 재미는 재미일 뿐. 그럼요. 나중에 에이. 가서 뭐 커밍아웃에도 저희는 뭐 이상하지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뭐 지금은 그냥 웃으면서 네. 아, 정윤종에서니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저도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 그렇죠. 네, 나중에 밝혀주시면 돼요. 남기웅 선수가 후배 아닌가요? 뭐 후배라면 후배인데 뭐 네. 친분은 없고. 네. 남기웅 선수가 뭐. 저는 스타 1을 했기 때문에 남기웅 선수 스타 2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네. 있어가지고 뭐. 해설위원이라면 이제 선수들의 연락처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아, 연락처를 일단 받아내셔야 돼요. 네, 전부 다 아시나요? 아니요. 본인이 못하고 있는 걸 지금 정윤종 해설에게 강요하고 네. 있는 겁니까? 받아와서 네, 약간 텃세 같은데요? 저한테 좀 주세요. 아, 네. 네. 아, 셔틀! 정윤종 써요, 셔틀. 네, 번호 셔틀. 아, 번호 셔틀. 네. 근데 아마도 동갑일 거예요, 저랑. 아,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92년생인가 93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뭐 한 살 차이면은 뭐 거의 기회가 없어. 나중 가면 친구예요. 저랑 지금 친구잖아요. 네. 거의 뭐 60살, 70살 정도 되면 네. 거의 다 막 친구 아닌가요? 60살, 70살 돼봤던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 어르신들의 그 행동을 네.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때쯤 되면 유대원에서 이렇게 말을 놓을 수 있어요. 아이고 유영감, 유영감. 네. 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방송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추적자는 되돌아옵니다. 서로 모선에게 마주쳤기 때문에 일단 앞마당부터 가져가는 남기웅이고요. 앞마당 이후에 우주관문을 갈 수도 있겠죠. 상대방의 우주관문을 확인해주기만 한다면 네? 네? 김도우 좀 많이 맞고 있어요. 자, 이후에 건물이 중요합니다. 과충전은 아직 없는 상황이고요. 추적자 어디 갔죠? 아, 탐사정을 굉장히 많이 빼네요. 네. 황혼의회. 네, 그리고 지금 남기웅 선수는 빌드를 다 봤기 때문에 황혼의회를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더 일찍 봤으면 우주관문을 갔겠지만 이제는 늦었다 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자, 오랫동안 좀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도우. 네, 남기웅 선수가 기분이 굉장히 좋죠? 그렇죠. 초반 시작이 앞마당도 빠르고 정찰도 하고 그렇죠. 네, 테크도
뭐 앞서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조를 보게 되면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어떠한 선수가 올라갈까 예상들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최성일 선수랑 남기웅 선수가 조금은 이를 갈고 온 것 같아요.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네. 그 두 선수가 진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팬분들은 그다지 많진 않거든요. 왜냐 뭐 김도우나 김유진이 있으니까. 보다 더 같은 토스라서 상대적으로 좀 평가가 떨어질 수 있긴 한데 오늘은 아닙니다. 자, 추적자와 예언자가 앞마당 쪽으로 갑니다. 김도우. 그리고 아무래도 김도우 선수와 김유진 선수가 그동안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자, 추적자 도기와 예언자 합동 공격인데요. 탐사적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언자, 예언자를 잡아줄 수 있나요? 7킬! 오. 예언자를 잡아주진 못했습니다. 아니 이게 예언자가 들켰음에도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는 건 근데 예언자 잡히는데요! 한 방이 부족했습니다. 자, 확실히 김도우 선수도 실력이 있다라는 것을 방금의 전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언자까지 두 번째 예언자. 야. 자, 탐사적 피해 많이 받습니다. 탐사적 11기 잡혔습니다. 근데 김도우도 확실히 다르네요. 네. 네. 역시 김도우입니다. 그 와중에 예언자면 김도우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예언자 잡혔습니다. 네, 불리했던 빌드 시작인데 확실히 좋은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죠. 이 맵 한시 지역이 돌로 막혀 있어가지고 한시 구석 지역으로 안 예언자가 지나가져요. 들어가지가 않는군요. 네. 그래가지고 연구가 조금 덜 된 것 같긴 한데요. 자, 이 지역 과충전을 한번 버텨주면서 적자 줄여주진 못했습니다. 아 근데 지금 탐사정 숫자가 너무 많이 차이나요? 그렇습니다. 무려 8기 12기를 손해봤습니다. 거기에 예언자의 존재가 아직까지 살아있어서 뭐 전멸이 됐다고 해도 이 맵이 뭐 전멸로 딱히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이게 예언자만 갔으면 피해를 못 줬을 텐데 추적자 2기까지 가주면서 피해를 많이 줬죠? 남기웅이 김유진과의 경기에서도 불리할 때 멀티를 먼저 가져갔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취했던 게 병력을 한번 좀 지어 짜낸 건데 좀 그런 것들이 재미를 보기 위해선 확실히 상대방이 나의 트리플을 봐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용하죠. 아, 저 예언자가 잡혀야지 추적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데 예언자가 아직 살아있어서 많이 성가세요. 황혼의 외를 쫓아갑니다. 김도우. 거기에 김도우 선수가 상대방의 트리플을 봤다고 해도 성급하게 트리플을 따라가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오히려 병력의 조합을 더 중요시하는 스타일이라 확실히 이 상대하는 입장에서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겠네요. 네, 남기웅 선수는 그래도 체제가 지금 전멸 추적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상대에게 불멸자를 강요하고 자신은 돌진 방전사를 모아주려는 모습이죠. 불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해야 돼요. 네, 트리플 지역으로 예언자가 이동해 봅니다. 딱 토스 전에 정석, 그 앞선 경기에서도 정윤종 해설이 한번 언급을 했던 것처럼 분리할 땐 한 가지 태클을 아예 생략해버리고 아예 지상의 힘만으로 이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트리플의 위치 그리고 타이밍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일꾼을 남기웅 선수 또한 많이 찍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문의 회전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네, 김도우 선수도 관문을 지금 다 맞춰주고 있어요. 네. 똑같이 만약 김도우 선수가 트리플을 일찌감치 따라가면서 일구를 많이 찍었더라면 남기웅 선수의 이 수가 통하는 거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관문 들립니다. 남기웅 한번 갈 것 같죠? 김도우 선수가. 네. 네. 불멸자 2기와 3기입니다. 불멸자 3기. 고위기사 타이밍은 남기웅 선수가 더 빠릅니다. 근데 멀티를 먹고 나서 서서히 진출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 이게 성급하게 러쉬를 한번 가게 되었을 때 그게 막혀버리게 되면 본진 자원이 마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긴 할 텐데 김도우 선수의 선택에 맡겨야겠습니다. 네. 자, 탐사정 2기를 예언자로 또 잘라줬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을 주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김도우 선수가 상대가 지금 불멸자를 아예 생략하고 관문을 많이 늘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이업? 공이업은 러쉬 타이밍을 조금씩 조절하겠다는 뜻일 수도 있겠고요. 연결체를 뭐 짓는다든지. 고위기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김도우 선수는 최소 지금 3시 지역 멀티를 깨야 돼요. 네. 자, 지금 과충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합이 확실히 김도우 선수가 월등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타이밍의 공격은 약간 아플 수 있습니다. 지으면서 갈 수도 있죠. 광자포를 건설해주고 있습니다. 뭐 트리플도 짓고 공이업도 해주면서 완전 올인은 아니에요. 김도우 선수도 최소 트리플
정도는 깨겠다 이건데. 네. 자, 남는 가스 남기훈 선수가 남는 가스를 다 집정관으로 바꿔줘야 수비가 될까 말까거든요. 네. 집정관 숫자는 2대2 동 아 3대2입니다. 3대2. 그런데 김도훈은 불멸자가 더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정탑이 지금 남기훈 선수가 막혀서 추가 변경 안 나옵니다. 자, 환상 집정관을 소환해냈는데 진짜 집정관은 합체를 하다가 파괴됐습니다. 네. 인구 차이가 30이다 나요 지금. 네. 그러면서 김도훈 선수는 여기만 자리 잡고 네, 앞마당으로 병력 보내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공격까지 기다릴 수도 있겠고요. 지금은 소수나마 보내는 게 낫겠네요. 자, 일부 병력 앞마당으로 이동합니다. 급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자, 탐사정을 본진으로 뺄 수밖에 없는 남기웅. 네, 위치가 절묘해서 남기웅 선수가 싸우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오, 이거 연결체 파괴되겠는데요. 이병력에 네. 그 전에 승부를 봐야죠. 자, 앞전면에서 불멸자를 줄여줍니다. 네. 소방패는 좋은데, 소방패는 좋아요. 소방패는 좋은데. 자, 추가 소환이 많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광교사, 네, 광교사 다 죽었어요. 네, 광교사 모두 잃었고 주차 집정관. 아, 안 되네요. 집정관이 4기가 살아남았습니다. 김도우. 네, 다리가 너무 좋아서 김도우 선수가 남경훈 선수가 손해를 많이 봤죠. 내려오면서. 네. 자, 앞마당도 피해를 받고 있고 트리플 지역에도 주병력들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집정관이 탐사정을 계속 줄여줍니다. 아, 집정관이 너무 많아요. 네, 취지! 네. 자, 김도우가 3승 0패를 기록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력, 마치 A조의 전태양 선수를 보는 듯한 네, 그런 모습으로 오늘만큼은 김도우 선수가 자신의 스타리그 우승자 클래스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언자를 기가 막히게 사용하면서 남기웅 선수에게 피해를 누적시켰습니다. 네, 초반에 정찰이 당했음에도 네, 예언자로 탐사정을 10기 이상이나 잡아내면서 손쉽게 따냈죠, 경기를. 예언자를 한 기에서 뽑는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두 기까지 뽑아내면서 뭐 계속해서 병력들의 전진, 추적자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원래 예언자와 추적자가 자신의 손에 쥐어주고 있으면 예언자는 본진, 추적자는 앞마당 이런 식으로 가고 싶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한쪽 라인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전술이 이번 경기의 승부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